넥슨은 그래픽 UI를 가지고 있습니다. 촬영 모드, 카메라, 이미지 크기, 밝기 색상, 재생, 어플리케이션 설정의 메뉴가 있습니다. 촬영 모드에서는 카메라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카메라에서는 AF라든지 얼굴 인식, 디스플레이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미지 크기는 동영상과 이미지 촬영 시의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파일 포맷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밝기 및 색상은 화이트 밸런스, 노출, DRO, 사진 효과, 마이 스타일 등 사진의 노출과 색감을 결정하는 메뉴들이 모여 있고 재생은 촬영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어플리케이션은 넥슨 OT는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을 다운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. 설정에서는 카메라의 주요 설정을 이 메뉴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. 버튼 조작이라든지 LCD 밝기, 그다음에 와이파이 기능 등 여러 가지 메뉴들을 모두 이 설정 메뉴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.